인간과 윤리. 나는 우주의 중심적 존재. 천지 만물은 공간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존재하면서 또 지배를 받고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공간을 우라하고 시간을 주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간과 시간이 교차하는 중심점에 있으며, 따라서 이를 우주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 나도 공간과 시간이 교차하는 중심점에 존재한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교차점은 절대이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인 것이다. 이렇듯이 한 인간은 유일무이한 절대적 존재로 더없이 존귀하다. 우리는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도 나와 같이 절대적 존재라는 엄숙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나는 절대로 혼자서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다는 엄연한 사실도 알아야 한다. 유일무이한 절대적 존재로서 더없이 귀중한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 속에 살게 마련이다. 그것도 절대인 하늘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남과 어울려 사는 도리인 윤리를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한다. 윤리의 기능과 문화 발전. 공간과 시간을 통합한 것이 곧 우주이다. 우주는 하나의 큰 생명체이다. 즉, 천지 자연 만물은 수십억 년 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없이 생성, 변화, 발전할 것이다. 그 우주의 법칙이 곧 천도이다. 한편, 하늘은 인간에게 천도를 따라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케 할 능력을 선천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문화의 창조 발전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 만물이 점차적으로 생성, 변화, 번식, 발전하듯이 인간의 문화도 천도를 따라 세세대대 이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쌓이고 발전한다. 문화의 창조와 발전은 여러 사람의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협동에는 공간적, 사회적 협동과 시간적, 역사적 협동의 양면이 있다. 인간의 윤리도 공간적, 사회적 윤리와 시간적, 역사적 윤리의 양면이 있다. 가정에 있어서의 재는 전자이고 효는 후자이다. 그리고 효와 재를 합한 것이 인이다. 공자가 최고의 윤리적 덕목으로 높인 인은 육친애에서 발생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동이다. 가정에서의 효재, 국가에서의 충신, 세계적 차원에서의 인의가 다 인덕이다. 효재는 집안을 번성케 하고, 충신은 나라를 흥성케 하고, 인의는 인류를 발전케 한다. 사랑하고 협동하는 인간 윤리는 문화 발전의 바탕이다. 이와 같이 인간 윤리는 필연적으로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동반한다. 윤리 실천에 터전은 가정. 사람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 위에 있고,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양면에 걸쳐 전개된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른 많은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부모님의 보살핌과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제공하는 의식주 및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것이 곧
남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산 증거이다. 남과의 관계나 협동에는 시간적, 공간적 양면이 있다. 인류는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선인의 문화 유산을 이어받고 그 위에 나의 새로운 창조를 덧붙임으로써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그것이 곧 종적, 시간적, 역사적 협동이다. 한편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사는 다른 사람과 서로 주고받으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것이 곧 횡적, 공간적, 사회적 협동이다. 인간의 어울림의 시발점은 남녀의 결합이다. 서로 기준이 맞는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어 짝짓기를 함으로써 아들, 딸을 낳고 이에 가족이 형성되고 아울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구성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공동체도 일가, 친척, 부족사회, 민족국가로 확대되고 마침내는 하나의 지구촌 인류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기능에 따라 사회에는 여러 가지의 직능별 공동체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의 기본에 들은 가정이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가정윤리를 가장 중시한다. 국가도 가정의 틀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동시에 인간관계에 있어 우주적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 가정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종적, 시간적, 역사적 관계와 횡적, 공간적, 사회적 관계의 양면을 겸유하고 있다. 부모, 자기, 자식은 종적, 시간적, 역사적 관계이고 형님, 자기, 동생은 횡적, 공간적,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가정은 인간을 실체로 한 소우주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에 있어서도 선비인 자기를 중심으로 위로는 임금이 있고 아래로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다. 이것이 종적 관계이다. 같은 선비이면서도 형님격인 상급의 선비와 아우격인 하급의 선비가 있다. 이것이 횡적 관계이다. 이와 같이 가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와 인간윤리를 국가윤리 및 세계윤리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도 전통윤리 사상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전통사상에서는 가정과 가정윤리를 중시한다.